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3월 대전 시민들의 가슴을 철렁이게 했던 한국타이어 대전 공장 화재가 발생한 지 벌써 100일이 넘었습니다. 왜 불이 난 건지 여러 가지 추측이 난무했는데 끝내 화재 원인은 밝혀지지 않을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직접적인 화재 원인을 특정하기 불가능하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 결과가 나왔기 때문인데요. 9년 전에 발생한 한국타이어 대형 화재 역시 원인을 모른 채 종결됐습니다. 김철진 기자입니다. 58시간 동안 축구장 12개 크기의 공장과 타이어 21만 개를 앗아간 한국타이어 대전 공장 화재. 화재 발생 100여일 만에 나온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 결과는 화재로 공장이 모두 붕괴돼 발화 원인을 찾기 어렵다는 거였습니다. 대전경찰청은 국과수의 감정 결과를 전하며 두 가지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이 공장 지하 1층에서 전선이 합선돼 불이 났을 경우와 바닥에 스팀벽 안에 열이 쌓이며 주변 가연 물질에 불이 붙었을 가능성이 있지만 모두 단정하긴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일각에서 제기한 방화 가능성은 직접적인 방화 흔적이 발견되지 않았다며 선을 그었습니다. 여러 곳에서 불길이 시작된 건 먼지를 거르는 집진 시설을 통해 불씨가 최초 발화 지점에서 근처로 옮겨 붙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방화 사건에서 보이는 전형적인 그 소견 보이지 않고 오히려 국과수에서도 이제 전기 합선이나 스팀 배관의 추계에 의해서 일어날 가능성만 언급을 했기 때문에 경찰은 과실 여부와 안전 대책은 문제 없었는지 등도 살필 계획인데 현재까지 뚜렷한 정황은 없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화재 당시 불이 빠르게 번지며 재개됐던 소방시설 작동 여부도 경찰 조사 결과 현재까지는 정상 작동한 걸로 확인됐습니다. 9년 전 화재 당시에도 3개월을 걸친 수사 끝에 결국 화재 원인을 찾지 못했고 이번에도 같은 결과가 나오자 인근 주민들은 황당하다면서도 큰 기대 없었다는 반응입니다. 불씨는 하는 문제도 있었지만 과연 첫 번째 화재 났을 때도 몰랐는데 두 번째 화재라는 거에 대해서 이런 증명이 됐겠냐. 저희는 예상한던 대로. 원인도 모른 채 반복되는 한국타이어 공장의 대형 화재. 그렇기에 더 철저한 관리와 반성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TJB 김철진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서울중앙지검 금융기업범죄수사팀의 수사관입니다. 김영희의 총장이 대포통장으로 개설이 되어 범죄에 사용된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지금 들으신 전화는 2년 전 한 회사원에게 걸려온 보이스피싱 전화입니다. 중국에 보이스피싱을 위한 콜센터를 차려놓고 133명으로부터 200억 원을 가로챈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가짜 검사 신분증을 만들고 중국에 있는 가짜 검사 사무실에서 영상통화를 하면서 피해자들을 안심시켰습니다. 조영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인천공항에 수갑을 찬 사람들이 줄줄이 들어옵니다. 경찰에 연행되는 이들은 중국 항저우에서 보이스피싱 범죄를 저지르다 국내로 송환된 한국인 조직원 8명입니다. 이들은 역할을 3단계로 나눠 치밀하게 범행했습니다. 우선 피해자에게 자신이 검찰 수사관이라며 전화해 피해자 명의의 계좌가 범행에 사용됐다고 속였습니다. 이어 자금 추적을 위해 계좌에 현금을 뽑으라며 악성 앱 등을 설치하게 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가짜 금감원 직원이 등장해 대출 여부를 확인하겠다며 가능한 대출을 모두 받게 시켜 피해 규모를 급격히 늘렸습니다. 특히 위조된 검사 신분증과 구속영장까지 만들어 피해자들을 속였고 심지어 의심하는 피해자들에게 영상통화까지 걸어 가짜 검사 사무실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검사실처럼 사무실을 꾸민 겁니다. 또 우리 검찰기, 또 법복, 또 뭐 영장을 이렇게 비치해놓고 유도를 하다 보니까 대부분 그 영상에 그 피해자들이 속아 넘어간 것으로. 지난해 7월 발생한 보이스피싱 단일 사건으로는 역대 가장 많은 41억 원의 피해가 발생한 사건도 이 조직의 범행으로 밝혀졌습니다. 이 같은 전화에 속아 피해자 중 일부는 21억 원이나 되는 피해를 입었는데 그 과정에서 14억 원의 대출까지 받기도 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017년 12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이 같은 수법으로 133명의 피해자로부터 200억 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지난해 국내에선 2만 건이 훌쩍 넘는 보이스피싱이 발생했고 이에 따른 피해액도 5,400억 원이 넘습니다. 경찰은 국가기관에선 절대로 현금 인출이나 대출 등을 요구하지 않는다며 각별한 유의를 당부했습니다.
TJB 조형준입니다. 지난 15일 대전시 유성구의 한 초등학교 건물 복도에서 누군가 초등학교 1학년 남학생 A군을 날카로운 물건으로 베고 도주해 경찰과 학교가 조사에 나섰습니다. A군의 팔에는 7cm 정도의 배인 상처가 났고 병원을 오가며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과 학교는 인근 CCTV에서 다른 학년 학생이 지나가는 장면을 확인하고 가해 학생이 누구인지 특정하고 있습니다. 오는 9월부터 대전 지역 만 70세 이상 어르신들은 무료로 시내버스를 탈 수 있게 됩니다. 대전시는 대덕구청에서 열린 시구협력회의에서 무임교통카드 발급을 위한 안내문 배포와 카드 신청서 접수 장소 선정 등과 관련해 5개 자치구에 협조를 요청하고 오는 8월 16일부터 무임교통카드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대전시의회는 지난 2월 대전에 거주하는 70세 이상 시민이 시내버스와 마을버스 등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조례안을 가결시킨 바 있습니다. 어제 정부의 글로컬 대학 30 사업 예비 지정 후폭풍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충남대를 포함한 대전 지역 9개 대학 가운데 단 한 곳도 예비 관문을 통과하지 못하면서 대전 패싱 논란에 휩싸였기 때문인데요. 전국 최초의 지역 사립대 간 통합 등 대학 간 통합도 어려움을 겪는 게 아니냐는 전망까지 나왔지만 해당 대학들은 생존권 차원에서 통합에 더 속도를 내겠다는 입장입니다. 이수복 기자입니다. 정부가 학교당 1,000억 원씩 지원하는 글로컬 대학 예비대학에 단 한 곳도 선정되지 못한 대전 지역 대학과 시민들은 실망감을 넘어 지역 홀대론까지 불거지고 있습니다. 대전, 세종, 충남에서는 단 한 곳만 선정됐는데 강원과 경북은 각각 세 곳이나 선정돼 정치적 영향력이 작용한 게 아니냐는 겁니다. 충남대 이진숙 총장은 책임을 통감한다는 담화문을 내놨지만 학내에선 한밭대와의 통합에 대한 입장 차이 때문에 탈락했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다만 지역 사립대 최초로 완전한 통합을 선언한 배재대와 모건대도 고배를 마셨지만 통합과 혁신은 생존의 문제라며 통합 논의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학생과 교수, 교직원들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열어 통합의 필요성을 알리고 앞으로의 절차와 세부 계획을 설명한 뒤 의견을 수렴했습니다. 두 대학 위치가 가까운 데다 입시 결과가 비슷하고 개신교 감리교 계열이라는 공통점도 있어 통합 작업에 유리하게 작용할 전망입니다. 감리교 안에 있는 수많은 대학들의 대통합의 첫 단추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모건대와 배재대는 교양대학과 공유대학 등을 통합하고 전공 연계에 이어 교육과정을 포함한 대학 간 완전 통합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캠퍼스별로 연구기관과 주민들이 왕래하는 개방형 캠퍼스를 구축하고 교수 간 협업뿐만 아니라 융합형 강의로 학생들의 선택권도 넓힐 계획입니다. 두 대학은 이미 학내 공감대 형성도 상당 부분 진행됐다며 공청회와 의견 수렴을 거쳐 통합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두 사립대가 자발적으로 통합을 하겠다는 시도는 그 자체로도 큰 의미가 있었다고 생각하고요. 앞으로 사립대 간의 통합 모델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탈락한 한남대와 대전대 등도 새로운 전략 모델로 수정 보완해 재도전 의지를 밝혔습니다. TJB 이수복입니다. 수도권 광역 급행철도 GTX-C 노선의 천안 연장 여부가 이달 중으로 결정될 예정인 가운데 어떤 결과가 나올지 촉각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사업이 현실화되면 서울 청량리에서 천안까지 2시간 넘게 걸리던 시간이 1시간으로 단축되기 때문인데요. 경제성도 충분한 것으로 나타난 데다 수도권 과밀 해소 효과도 확실할 것으로 보여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장석영 기자입니다. 우리는 대통령 선거에 충청권 주요 공약사항이 GTX 신호선의 천안 연장이 가시적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 다 함께 노력한다. 노력한다. 천안 시민들과 시의회가 한자리에 모여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GTX 신호선 천안 연장을 촉구하기 위해 목소리를 높입니다. 당초 예정됐던 GTX C 구간은 경기도 덕정에서 수원까지.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 후보 시절 대선 공약으로 천안 연장을 강조했고 국토교통부가 신규 연장 노선 검토에 들어간 겁니다. 그 용역 결과가 이달 안에 발표됩니다. GTX 신호선 천안 연장은 대통령 대선 공약사항이며 69만 천안 시민의 간절한 염원인 것입니다. 정부의 조속한 결정과
시행을 촉구하고. 일단 연장에 대한 기대감은 높습니다. 천안시 자체 용역 결과 비용 대비 편익값이 1을 넘어 경제적 타당성은 확보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여기에 천안역 증개축공사와 역 주변 도시재생혁신지구 사업으로 경제성도 더 커질 전망입니다. 현재 철도로는 서울 청량리에서 천안까지는 121분. 하지만 GTX가 연결되면 60분으로 단축됩니다. 수도권 연결망 구축은 곧 생활권 확장으로 천안시는 천안에 집을 마련하고 수도권으로 출퇴근을 유도하면 수도권 과밀 해소와 주거 안정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다고 강조합니다. 국토부의 발표가 7월 이전에 나올 걸로 보는데 이번에 천안 연장이 확정된다면 사업 속도에 가속이 붙을 걸로 기대합니다. 국토균형발전이라는 취지에도 부합하는 데다 천안시 자체로 보면 천안역 인근 원도심 재도약의 기반이 될 GTX 신호선. 다만 천안까지 연장 시 천억 원이 넘는 사업비 추가가 문제인데 지자체의 부담이 되느냐 아니면 국비 지원이 가능할지 여부가 중요한 변수가 될 거란 지적도 나옵니다. TJB 장석영입니다. 반도체와 바이오 특별도시를 꿈꾸는 대전의 가능성과 과제를 짚어보는 기획보도 순서입니다. 대전은 독일의 세계적 바이오 기업인 머크사를 유치해 바이오 메디컬 혁신지구를 구상하고 있습니다. 정부 주도하에 바이오 산업 강국으로 부상한 싱가포르 사례를 통해 대전이 나아갈 방향을 살펴봅니다. 싱가포르에서 조혜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독일에 본사를 둔 세계 최초 제약회사 머크의 싱가포르 바이오 시험 연구소입니다. 미국과 영국에 이은 세 번째 연구소로 2018년 아시아 지역에 처음으로 문을 열었는데 약물 개발 과정에서 중요한 단계인 바이오 의약품 안전성 평가와 품질 보장 등을 담당합니다. 머크가 싱가포르를 선택한 가장 큰 이유는 지난 2003년 정부 주도 아래 조성된 바이오폴리스 클러스터 덕분입니다. It's all about as well a collaboration and partnership with EDB, but as well with A-Star, Emerging Biotech, and a global biopharma in order to build all together. 싱가포르에 이곳 머크를 포함해 론자와 화이자 등 글로벌 제약 기업을 유치할 수 있었던 건 정부의 파격적인 지원과 규제 완화 덕분입니다. 싱가포르 정부는 외국 기업의 최대 15년 동안 법인세 면제, 규제 기관의 신약 승인 기간을 1년 이내로 단축하고 새로운 형태의 사업을 도입하거나 아시아 지역 본사를 싱가포르에 두는 바이오 제약 업체는 전폭적인 재정을 지원했습니다. 싱가포르 원노스 지역 34만 제곱미터에 조성한 바이오폴리스에는 싱가포르 과학기술청 A-STAR와 게놈연구소, 바이오엔지니어링연구소 등 공공연구기관과 민간연구기관이 한때 모여 있습니다. 또 인근에 싱가포르 국립대가 위치해 기업과 연구소, 대학의 교류가 활발한데 공동회의실 등 협력시설은 물론 연구인력과 가족을 위한 편의시설을 제공해 일종의 뉴타운 형태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정부 주도 아래 연구기관의 집적도를 높여 도시 전체가 R&D 센터이자 테스트 베드가 되는 셈입니다. 싱가포르는 국가 정책상 기업체와 학교와 그다음에 정부가 같이 움직이는 것이 저희 미래의 성공을 가름짓는 잣대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바이오메디컬 산업의 중요성을 일찍 인지한 싱가포르 정부의 인프라 투자와 다국적 기업 유치는 바이오메디컬 혁신지구 개발 계획 수립 단계에 있는 대전시에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싱가포르에서 TJB 조혜원입니다. 백성현 논산시장이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탑정호를 체험과 체류형 관광지로 개발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백 시장은 논산에 연간 100만 명 이상의 방문객이 찾고 있지만 관광객 유입 콘텐츠와 시설이 부족하다며 탑정호 수변 개발로 중부권 대표 관광지로 만들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탑정호 인근에 수상 레저 시설을 만들고 60m 높이의 전망대 등을 조성한다는 계획입니다. 대전시는 모레 대전 하수처리장 시설 현대화 사업 부지에 대한 보상 계획을 공고하고 감정평가와 함께 보상 절차에 착수하기로 했습니다. 보상 대상은 하수처리장 부지에 편입되는 유성구 금고동 65필지 14만 1861제곱미터 가운데 시유지를 제외한 25필지 6만 2874제곱미터로 총 보상액은 40억 원입니다. 시는 2028년 준공을 목표로 오는 8월 공사에 착수할 계획으로
사업이 완료되면 기존 원촌동 하수처리장과 오정동 분뇨처리장이 금고동으로 통합돼 하루 65만 세제곱미터를 처리하게 됩니다. 대전 비정규직 노조 대전지부가 무기한 파업을 이어가는 것과 관련해 지역 교사와 학부모 등이 파업 철회를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대전시 교원단체 총연합회와 대전교사노동조합, 대전시교육청 공무원노조 학부모연대는 대전시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조 파업으로 학생들의 건강권과 교육권이 침해받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40일 넘는 파업으로 학교 급식이 파행적으로 이뤄지는 것은 분명히 잘못된 행위라며 학비노조는 학생들을 볼모로 한 행위를 중단하고 현업으로 복귀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대전의 아들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 황인범 선수가 올봄 산불로 피해를 입은 충남 지역 이재민들을 위해 대전 사회복지 공동모금회에 3천만 원을 기탁했습니다. 황인범 선수는 친형을 통해 기부를 하며 생계가 무너진 이재민들에게 조금이나마 응원과 위로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지난 2016년부터 기부를 시작한 황 선수는 지금까지 1억 원이 넘는 기부를 해 고액 기부자 모임인 아너소사이어티에 2021년 대전 지역 최연소로 가입한 바 있습니다.